자, 이번 경기는 다케타 기마 근위병 120명 vs 중국 뭐 로켓 뭐 보병 180명의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용은 1300원으로 둘 다 같습니다. 시작! 자, 바로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접근전 안되나? 사정거리는 있는데 활을 쏠 생각을 안하네. 가보지 뭐. 야, 넌 활을 쏠 수 있다고 해놓고는 활을 못 쏘네요. 아, 활을 내려야 쏠 수 있어. 하, 한국의 기마대에 비해서 야들이 너무 약한데? 야들은 활을 내려야 쏠 수 있네요. 자, 180명 vs 120명입니다 접근만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로켓을 안 쏘면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슛! 미친, 뭘 쏘는 거야! 야, 빨리, 장전하기 전에! 빨리! 야, 빨리! 죽여버려! 도대체 중국은 무슨 외계 문명을 들고 계신 건가? 쓸어버려! 야, 물량 벌써 우리가 반절이 됐는데? 한 번 데미지 먹고 절반이 죽었어. 절반이 죽어, 절반이. 지금 50명으로 싸우고 있어. 치, 뭐지 저건? 저건 도대체 어느 시대 무기인가요? 그러게요. 염소라니. 싸우라! 근데 누가 우리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깃발 같은 거. 이거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은 스테이크에 꼽혀져, 어린이 세트에 꼽혀져 나오는 그 깃발 같아. 아닌가? 야, 적군전도 엄청 센데, 야들. 그렇지 않나요? 저 레스토랑에서 본 것 같은데. 뭐냐, 거린이 세트. 어떻게 됐지? 아, 일본이 털리는데, 그냥. 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일본이 씹히고 있어. 야, 중국 애들 아빠로 찍는 거 봤어요, 방금. 아니, 중국은 무슨 소인가? 아, 로켓 보병 대 해병? 아, 그럴까? 그것도 괜찮은데? 뭘 쏘는 거야, 지금? 오, 미친. 아, 야한테 쏜 거구나. 나한테 쏜 거네, 나한테. 다케타 기병대가 그냥 씹히네요. 야, 좀만 사정거리만 내주면 바로 쏴버리네. 와, 미쳤다. 너무 사기잖아, 이건. 너무 사긴데. 자, 적군 손실 54명에다가 아군 손실 118명으로 완벽한 중국 로켓 기병의 승리입니다. 와.